2022년 12월 특별사면 결정으로 5개월 잔여형을 남긴 채 복권 없이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.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.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SBS에 김 전 지사 복권은 당시 결정된 사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선거 사범인 점 등을 고려해 올해 총선 이후 복권을 추진하기로 했고 예정된 수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한 대표가 복권을 반대하는 걸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. 한 대표 측은 반박했습니다.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법무장관 시절 한 대표는 지금과 같은 이유로 복권을 반대했고 당시 복권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. 최근 사면 심사위 결정 뒤 대통령실에 복권 반대 입장을 여러 경로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 여권 인사도 SBS에 2022년 사면 심사위 논의 과정에서 복권을 해주잔 말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정치 재개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. 대통령실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로부터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이 의견을 대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. 그 훨씬 전에 사실 대통령실에서 질문이 있었고요. 이재명 대표 의견 전달받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물어서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습니다.